하우스를 돌다가 올드 노프로가 나오면 말이지 돌이 필요한가 보네. 작을 해주고 혹시 나중에 또 갈 수도 있으니까 하나 더 만들어주고. 그럼 여기 이제 간단하게 에디셔널 013을 6300 주고 샀죠. 제게 올텐 5%짜리 아닙니까? 대충 못해도 4억은 받을 수 있다는 게 바로 1월 20일. 바로 전날이죠. 1시밖에 안 됐으니까. 검증이 됐습니다. 그죠? 느낌상. 4억 정도 받는다고 치면은 카르마의 각. 1억 4천에 2억을 더하면은 8대 4억. 2억 남는 장사죠. 그럼 이제 이거를 작해줘야 되는데 말이지. 안전하게. 9030%를 던져줘. 됐습니다. 미래는 구매자한테 맡기고요. 토도해주고요. 또 유잠 시즌인데 그냥 팔 수 있겠습니까? 맛 좀 봐야 되겠지. 아, 이런 거 자꾸 하면 안 되는데. 그냥 2억 먹고 끝날 거 괜히 돈을 쓰는 것이지. 추천합니다. 또 유니크 잠재 또 한 번 안 발라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? 아, 여기서 그냥 2억 벌고 끝내면 되는데. 요게 문제입니다, 메이플. 아, 뭔지 아시죠? 괜히 요거를 또 큐브 한번 해보겠다고 하다가 돈에 잃는 경우가 아주 태반이지. 리커버리를 발라주고. 리커버리를 발라주고. 잘 됐습니다. 올텟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띄우면 되거든요. 레전드를 담은 게이드. 아, 인트 15%는 안 되죠. 일부러 공격력을 맞춰놨죠. 인트를 빼고 만들겠다는 심보로. 그냥 팔자. 더 돌리지 말고. 자, 일단 가격을 한번 봅시다. 힘퍼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. 요런 게 6억은 있고, 7억, 8억 5천. 팡 빌린 걸로 봐야 되겠구나. 있어요. 966, 10억, 10억. 제 것도 한 10억은 받지 않을까요? 요게 9억인데?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애매하긴 하네. 00 힘에다가 15%라. 저 얼마 썼나요, 근데? 자, 가입하고 한 2억 붙잡. 유전 바르고 리커버리 두 잔이다. 잘 모르겠다. 애매한 것 같다. 하루에 팔리는 걸 양 보니까 바로 팔릴 것 같구만. 불큐 9개든가. 오케이, 굿. 펜턴트 15성. 요런 거는 할만하지 않나요? 1억 5천 밖에 안 남았다. 터지면 말. 잘 안 되네. 이런. 그냥 돈만 날려 먹었네. 아, 이거 12성 살려서 파는 게 의미가 있다네. 아니, 나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.
이게 맞나 싶긴 하다, 나 갑자기 하는데.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. 이게 막 맞나? 피콕스 퍼플. 31억 얼마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. 실패 확률이 40%. 터지면 개이득이지. 다시 살리면 12성 아닌가. 자, 계산을 간단히 해보세요. 여기서 실패를 해서 500만 원을 잃는 것보다는 터지면은 더 낫지. 다시 노작 사면 12승. 터지면 개이득이지. 뭐지 이게? 아울스? 요럼 이득이지. 왜냐? 노작은 32만 원이니까 살리면 12성이다. 개이득이죠. 원래는 돈이 더 잃어야 되지만 그걸 보완을 한 거지. 아, 이제 터지니까 잘 가는 건데. 아, 아니네. 15성이 원래 이렇게 안 간다. 지금인가요? 아, 이제 왔네. 오래 걸렸다. 그냥 안 되는 건데? 그냥 안 되는 거야. 넷나님 구독 감사합니다. 아, 이 반영 아니, 20연속 실패한 거 같은데. 언제 성공하냐? 한 번을 못하고? 와, 주작이다, 진짜. 심각하네, 심각해. 어떻게 이럴 수 있지? 아! 아니, 두번 하는 거는 좀 그런데, 이제. 이제는 안 되는데. 이제는 좀 오반데. 손해를 봤을 때 그만둘 것인가? 이 도전을 계속할 것인가? 손해 봤을 때 그만할 것인가? 억지로 끌어올릴 것인가? 그래도 이번엔 좀 금방 왔네. 18성을 찍어야 되는데. 됐다. 아, 이거 개 손해인 것 같은데, 지금. 그리고 도미를 하나 사줍니다. 이게 맞나 싶다. 이거를 사가지고 작을 하나 하지. 아니, 원래 13억이었나? 10억 얼마 아니었나요? 아니, 그. 프로텍트. 파괴를 방지한다. 주문서. 비틀린 시간의 파편. 이거를 더 해야 된다고. 이제 됐지. 오늘을 토도하는 겁니다. 그러면 완작 도미가 되는 거죠? 그 다음에
네트 큐브를 안 해줄 수 없으니까 큐브도 해줘야지. 하나 사주고요. 레전 올라가면 만족한다는 마인드. 리커버리. 아, 또 사야 돼, 리커버? 30%니까. 아, 두 개 안 돼? 아, 이런. 어, 됐다. 어, 샤샤샤. 자, 이제 큐브를 던지는 거지. 이제 레전으로 올라갈 겁니다. 럭은 안 되나? 아, 애매한데, 럭은. 그다음에 AD를 아니 생각 잘해야 된다. 이제 그냥 그대로 갈 것인가 생각을 잘해야 되나. 좀만 던져볼까? 그래도 966짜리 뜨면은 될 것 같긴 한데 15분 좀 애매하고. 아, 이거 차라리 이게 낫다. 이러면 얼마나 하나? 개선된 것 같아. 내가 보기에는 망했거든? 누가 봐도 망한 것 같긴 한데. 팔린 거나 보자. 야, 개선된가? 아, 요 정도 팔면 그래도 본전치긴 되나? 애매하네. 여기서 내가 손 봐줄 게 뭐가 있을까? 그냥 그대로 가는 게 낫지 않나? 괜히 본전 느낌 나긴 하는데 이때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. 35쯤 팔아야 될 것 같긴 하네요. 느낌이 가에시 높긴 한데 사실 좋진 않아가지고. 아니야, 그냥 올 때도 있고. 아, 36은 안 될까? 올려놓고 떨구자. 마일리지 처리했다는 걸로 만족하지. 안 되겠다. 이걸로 위로를 삼아야겠어.